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 156페이지에 최선순위의 전세권 이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최선순위 전세권. 자, 전세권 말소 기준 등기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권리로 치고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로 취급합니다. 전세권. 자,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취급하느냐? 거기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영유물권으로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타당합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는 저당권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소멸한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에 참가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그 권리의 존속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로서는 제일 먼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그죠? 용익물권이지만, 자, 아까 용익물권 어떻게 됐어요? 말소 기준 앞에 있는 건 살고, 뒤에 있는 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고 하면, 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정리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의 소멸 여부. 자, 한 번 더, 벌써 한 2주 전인가 했었던 얘기죠?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정리만 좀 해보면, 대항력권하고,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만 정리하면 되겠죠.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 이렇게 세 가지. 자, 주택임대차 대항력 가지려면 뭐 갖춰야 돼? 대항력권 갖춰야 되죠. 그렇죠? 대항력권 갖춰야 됩니다. 자, 대항력권은 뭐하고 뭐죠? 전입 플러스 인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확히 뭐 이렇게 자세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외국인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느냐. 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 많이 들어와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외국인은 늘고 있잖아. 이거 큰일 났어. 제 평소 지론을 하면요. 국력은요. 사람 숫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도 봐요. 얼마나 많아.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 지금. 그렇죠? 기본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큰일 났어 지금. 5천만 지금 남한만 놓고 봐. 북한 앞쪽 걔들 자꾸 아사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걔들은 자꾸 줄고 있고 우리는 안 나서 줄고 있고. 그렇죠? 합쳐서 1억이 안 돼요. 지금 지구상에 대충 한 것만 해도 60억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우리는 1억도 안 돼. 결국은 땅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쪽수도 쪽수 사람 숫자도 중요한 거예요. 자, 애국합시다. 애국합시다. 자, 어쨌든 외국인한테도 이 법을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법인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직원들 숙소로 쓰려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공사 주택공사나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법인 활동하는 회사들은 가능하다.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얘기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가 돼요. 우린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외국인한테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해줘요. 그럼 그 번호 가지고 뭘 하느냐 얘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체류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체류지 신고, 옮길 때는 체류지 변경 신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썼다. 그러면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신고를 하면 판례가 전입신고 한 걸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갖춘 걸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은요. 체류지 변경 신고 이런 거 제대로 하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와디캄 뭐 이렇게 써도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보호받는다.
그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거는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의미는 평상시에는 요거 갖추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요거 이제 경매에서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집이 경매 들어가면 뭘 기준으로? 말소 기준을 중심으로 저기 앞에 갖춰졌느냐, 뒤에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는 보호해 주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 이걸 하나 더 줬단 말이죠. 이거는 대항 요건 플러스 뭐 받아? 확정 일자. 요걸 다 갖췄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요 놈은 항상 이길 0시가 붙어요. 그래서 이놈을 먼저 갖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이놈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놈만 먼저 갖춰놨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놈은 항상 힘을 내려면, 즉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을 내려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놈을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봐. 대항력 발생, 요걸 바다라고 생각을 해봐.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요. 육지에서 하는 거 없죠. 그렇죠? 여러분,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이놈은 결국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우선 변제권 있다는 얘기, 평상시 하는 얘기다, 안 하는 얘기다. 평상시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 집주인한테 쫓아가 가지고 나는 우선 변제권자니까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돈 빨리 내줍니다, 임대인이. 애가 좀 맛이 갔구나 해가지고 좀 걱정돼서 빨리 내줘요. 어쨌든 경매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뭐죠? 내 차례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자, 이두 가지가 채권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임차권도 채권이잖아. 없었는데 어디에 있다? 담보물권에 있는 힘이야. 그것도 모든 담보물권에 있는 힘은 아니에요.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 힘을 채권자, 임차권자에게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자,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이건 뭐야? 등기라는, 물권처럼 등기를 안 해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기껏 이런 걸 했는데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소액 임차인들 최우선.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소액, 보증금이 소액인. 자, 요건이 뭐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플러스 보증금이 뭐 해야 돼? 소액. 여기서 조심할 거.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이걸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된대. 그러면 채무자인, 주로 집 소유자가 채무자죠. 그렇죠? 막 그런 사돈의 팔자는 막 소유 임차인으로 계약서 막 써가지고 그냥 전입신고 해놓고 막 난리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고들 노력을 한다. 근데 많이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악용이죠, 악용.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권의 소멸 여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이나 확정 일자를 전부 1등으로 받아놨어요. A 임차인. 그리고 2순위에 가서 갑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요 A 임차인은 뭐예요, 지금?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요건 다 갖췄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배당 순위 몇 등이다? 1등. 이 앞에서 다 갖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임차인은 무적의 임차인이에요, 사실. 응? 거의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집값이 만약에 자기 보증금보다 더 떨어져서 낙찰됐다. 그럼 그 돈을 배당 받았다. 모자란 부분은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보전은 되는데, 진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지. 줄 놈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챙긴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해가지고 가져가는 방법. 그냥 안 하고 낙찰자한테 받아서 나갈 생각으로 대항력으로 가는 방법. 이건 어디까지나 얘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력으로 해도
안 해도 지 뜻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거나 안 하거나. 예. 1차, 2차, 3차로 해마다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증액은 증액 얘기인데 보증금 액수가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임차는 여기 최초로 들어갈 때 1억이었어요. 여기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1억 증액했어요. 여기 또 저당권 설정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계약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은 1억대로의 이거예요. 1억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 1순위예요. 요거는 대항력은 없어요. 말소기준 뒤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대신 어떻게 돼? 1, 2, 3 여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액된 거 그냥 별도의 계약서로 증액된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더해서 더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분리해서.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시면 최선순위의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하고 소유권 청구권 이전,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요게 이름이 똑같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어?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대개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요거를 담보로 이용해 먹는 게 담보 가등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나와 있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얘기죠. 가등기에 의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가등기는 본등기 아니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고. 그래서 즉 부동산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가등기 권리자가 후일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입찰 참가 시에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확인을 해라. 담보 가등기면 어떻게 취급돼요? 1순위에 지금 가등기가 있어. 이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쪽으로 이용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냐. 근데 이름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가등기권자가 채권 신고를 했다. 이 얘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라는 얘기. 그럼 만약에 요거다. 그럼 어떻게 돼? 말소 기준등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 포함해서 전부 말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요거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말소 기준 찾아야죠. 말소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말소 기준이고 얘는 살아남는다. 요거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해버리면 여기서 내가 낙찰받아서 이전등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입니다. 최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 가처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말소기준등기 앞에 있으니까 가처분 등기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이겼거나 이렇게 되면 가처분의 효력대로 뭐예요? 그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된 거 전부 다 말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처분을 금지시켜놨는데 지금 흘러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개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가처분 등기가 제일 빠르다. 그러면 대개 신경들을 안 써요. 이거는 내버려 둔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자, 유치권의 제일 문제점은 뭡니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법률적 마인드, 법적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이런 사물이나 사항을 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야. 법적 마인드가. 처음 이런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좀 공부하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야.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유치권 신고를 한 것과 유치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는 했다고 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면 그걸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신고는요, 유치권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어. 그 물건에 뭔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고 싶어. 그럼 법원에 와서 유치권 신고하면 돼요. 그 중요한 건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유치권자라고 인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신고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은. 아, 얘가 신고했네. 그렇죠? 신고했구나. 그리고 신고했다라고 물건 명세성 그리고 현황서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 물건에 지금 이렇게 유치권 신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아, 얘가 지금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진짜로 유치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떠들었는지 이제 신고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채권이 있고 왜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 물건하고 결연관계가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음식점 삼겹살 팔던 사람. 자, 채권 신고합니다. 왜 생긴 채권이냐. 그래서 주방 시설하는데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 이게 채권 딱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는 건 결연관계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거다. 그래서 난 유치권자다 하고 신고한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주방 설비야? 자, 이거 이 채권 인정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정해주는 채권은 뭐하고 뭐라고?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상환 청구권. 요거를 이유로 그 물건을 점유했을 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한 상태에서 계속 유치권자라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얘를 유치권자로 인정해줬느냐? 아직 인정 안 해줬어요. 그냥 신고만 받아준 거야. 그러면 나는 아 얘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문제는 얘를 어떻게 내보내느냐예요. 어떻게 내보내느냐. 유치권자가 아니거든. 그거 법대로 그냥 계속 가면 내가 이겨. 그렇죠? 명도소송 제기해가지고 가면 얘는 유치권자로 우기겠지. 소송에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가 입증한다고 자료 내놨어. 제 채권이 이거 있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인정 안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원고가 낙찰자가 피고 유치권자라고 우기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지금 명도소송 했잖아. 그럼 판사가 이제 얘가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 청구한 게 뭐겠어? 물건 인도해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물건 인도하라고 판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넘겨줘라. 그럼 넌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유치권자로 인정이 된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채권은 여기 뭐 지붕이 새고 뭐 해가지고 이걸 필요비 들어가지고 필요비로 인정이 돼. 그것 때문에 이거 점유했어요. 라고 그걸 증거자료를 다 내놨어. 그럼 이거는 유치권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진짜 유치권자들하고 싸우면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채권액이에요. 금액. 대개 진짜 유치권자들은 금액을 부풀려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저히 그 금액을 용납 못하겠다 싶으면 이거 가지고 또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가격에서 결정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대충 이제 뭐 건축비 같은 거, 공사대금 같은 거 얼마 들어갔다. 유치권자는 많이 들어갔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진행 상태나 이제 이런 거 업계 관련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충 나와 답이. 요 정도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 지금. 응? 근데 그거 지금 두 배로 부르고 있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못 들어가. 응? 두 배. 그럼 내가 저거 이렇게 하면 결국 판결 가면은 업계에서 말한 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놓고 협상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거기 나온 것처럼 보세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치권이 진짜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성립한 거다 그러면 말소 기준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성립한다. 이 얘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유치권은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점유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판례나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거기 단독주택 권리 분석 해가지고 몇 가지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단독주택 권리 분석 한번 보세요. 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해가 주소가 있고요. 대지가 250평이에요. 자, 지금 결국은 이거 토지라는 얘기죠. 이 물건이 250평. 자, 등기 나와 있는 거 알려진 권리들 전부 순서대로 늘어나 보니까 1, 2, 3, 4, 5번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나 또는 경매 사이트, 민간인들 사이트 이걸 이용하면 좋은 점은 그거예요. 얘들이 뭐 무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회원수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지. 얘들이요, 등기나 임차권 이런 것들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늘어나 줍니다. 날짜 순서대로. 한눈에 보긴 좋아요. 근데 얘들도 이거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 항상 100%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대법원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소 기준 등기 찾으세요. 어떤 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가압류죠. 최태민이 가압류권자네요. 1,900, 5천만 원. 그 다음에 가압류 말소 기준 찾았으니까 그 뒤에 권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소되죠. 자, 거기 3번에 임차권 한번 보세요. 구 뭐라고 돼 있는데 보증금 7천만 원에 등기 필 이렇게 돼 있네요. 등기 필했다라는 얘기는 집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임차권 등기를 했건 건가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던가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날짜 안 나오는 거 봐서는 2010년 5월 16일이 전입 또는 전입한 날이 되거나 아니면 전입한 날 전입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등기한 날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날짜로 지금 대항력이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항력이 경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자리 잡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경매에서?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낙찰대금 내면 1등 가압류 5천만 원 받아갑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1억의 낙찰을 받았다. 1억을 내렸어. 그럼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권자는 일단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자는 요거 좀 뭐 대항력만 얘기를 하니까 등기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경우에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 등기 날짜로 배당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그렇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보시면 청구금액 5,200만 원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가압류권자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 청구 금액이 5,200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이거 가지고 신청한 거예요, 경매 신청을. 근데 가압류 자체는 5천만 원으로 등기에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걸로 계산을 해야 돼. 가압류권자는 우선 변제권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선 변제 있어요, 없어요? 이 순서에 넣어준 이유는 뭐라고요? 등기 한 게 가소롭던 게 아니라 등기한 게 가상해서 순서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등인데 배당해주려고 딱 봤더니 우선변제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후순위 권리자하고 동순위 취급당한다고. 그러면 뒤에 청구금액 5,200 이거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건 경매 신청한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이고 이건 배당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그럼 앞에 1번하고 3번만 동순위. 그렇죠? 그럼 1억을 어떻게 나누면 돼? 5대 7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습. 자, 단독주택이고요. 대지가 150평이고 건축 면적이 80평입니다. 임차권이 2011년 5월 12일 날 자, 거기 보시면 전입일자 보세요. 오른쪽에 2011년 5월 13일 돼 있고 확정일자가 2011년 5월 12일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2011년 5월 12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 날짜는 무시를 하세요.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만 보세요. 전입일자 2011년 5월 13일 대학력 언제 발생했다? 5월 14일 0시.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했다? 5월 14일 0시. 확정일자가 5월 12일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으니까 효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2011년 5월 14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했다. 자, 그렇게 치면 뒤에 있는 가압류보다 앞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 검토합니다. 대항력 있다 없다?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있다. 몇 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우선 변제권 있고 1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임차권자 그렇게 되고 말소 기준 등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뒤에 가압류죠?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죠? 전철수. 그래서 이 이후의 것은 전부 다 말소된다. 거기 세 번째 가등기가죠. 채권 신고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가등기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렇죠? 담보 가등기. 자, 그다음에 3번 연습 보십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단독주택 2층 대지 50평 건축면적 80평. 자, 1층에 1번에 전세권 등기가 2010년 5월 1일 날 돼 있어요. 두 번째 임차권 2010년 5월 25일 날 돼 있어요. 자, 이때 그 뒤에 저당권 가압류로 쭉 나와 있네요. 자, 말소 기준 찾습니다. 어떤 거예요? 전세권 말소 기준으로 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럼 말소 기준은 3번 저당권이네요. 전세권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있어요, 없어요? 말소 기준 앞에 들어갔잖아.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전세권 등기 1층 부분에 돼 있다고 돼 있죠? 2층은 임차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전세권자가 지금 배당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배당 요구 했어요. 배당 요구 2013년 7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이렇게 배당 요구 했다고 합시다.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했으니까 배당금 1등으로 받아가겠죠? 그렇죠? 1등으로 배당 받아가면 말소되겠죠. 돈 받았으니까 말소해야지. 그러면 임차권도 당연히 말소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렇죠? 거기다 말소 기준 등기는 뒤에 있는 저당권이라며. 그렇죠? 그럼 임차인은 전세권자의 말소와 상관없이 대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대항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하실 건 확정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임차인 배당 요구하면 이순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순서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게 대항력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5천만 원 2층 부분에 대해서 인도 및 전입일자가 2010년 5월 25일이네요. 대항력 발생일 언제예요? 5월 25일. 6일 0시. 자, 뒤에 있는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2010년 8월 30일 저당권이니까.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대항력이 있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변제권 없다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땐 얘가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자에 들어간지 살펴봐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자. 자, 최우선 변제권자냐 아니냐는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죠, 일단. 그렇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5천만 원이 소액인가요? 소액이에요. 뭐에 따라서 기준을 봐야 돼? 지금 현재 걸로 하는 거예요? 2010년에 얘가 들어갔잖아. 예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최초 설정일이 언제야? 2010년 8월 30이죠? 요때 적용되던 걸 찾아보세요. 서울이고. 서울이면 6,500만 원. 6,500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죠? 그럼 얘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임차인 이 사람 확정일자는 없어도 만약에 배당 요구하면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까지 해준다고 돼 있어요? 예? 아니 보증금 6,500만 원 이하면은 소액 임차인에 네.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다 받는다. 5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거기 얼마로 돼 있어요? 표. 2,200. 이게 우리가 보증금이 소액이란 말하고 거기서 일정액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단돌이 잘하세요.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은 얼마 해준다고? 2,500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얼마요? 얼마? 얼마라고 돼 있어? 2,5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 2010년 8월 30, 7,500만 원 이하면 2,500만 원까지 해주네요. 서울이잖아. 그쵸? 자, 헷갈린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예? 나머지 그러면 2,000에 2,500을 요 순위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아니 배당 요구를 했지만 확정 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순서에 못 들어가요. 최우선 변제만 2,500 받고 못 받은 거 그냥 대항력으로 받아가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 확정 입자가 있고 그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로서 신고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해주고 나머지 2,500은 그 순위에 가서 해주고. 근데 나머지 2,500하고 전세금 6,000이 있잖아요. 우리 경우에.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가 있다고 치면 최우선 네. 그 변제권자를 신고를 해서 2,500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낙찰자가 좀 작아. 그랬을 경우에는 6,000만 원하고 남는 2,500에 대해서 안 부부배당 아니죠. 순위는 날짜 그대로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도 저당권처럼 취급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자기 거 만족할 때까지 다 받고 모자라면 얘도 살아남는 거예요. 임차인은 당연히 또 걔가 다 받았으니까 못 받았겠지. 뒤에 있다 보니까 못 받은 건 그냥 대항력으로 받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1번이 전세권이 아니고 똑같이 임차권일 경우는 안 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임차권이라도 다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있잖아. 그렇죠. 우선 변제권 분명히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갑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여기는 없고 이제 가정 한 자면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분명히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날짜가. 우선은 만약에 흐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네. 소액 임차인 말고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로 해도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배당을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나마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간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됐어요? 어디 뭐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어요? 아, 여기서 임차권자가 2번이 최우선 변제권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 없어서. 아, 이 임차권자요? 최우선 변제는 받는다고요.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다 그랬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최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은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요건을 따져봤잖아요 지금. 그럼 이 뒤에 있는 저당권이 2010년도에 설정됐으니까 그때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7,500만 원 이하면 2,500만 원까지 2,500 맞나요? 최우선 변제 해줄 때니까 지금 이 사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7,500 이하잖아.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 즉 소액 임차인 요건은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는 받는다고. 안 하면 안 주고. 안 하면 안 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하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박상수한테 그러면 못했어요. 받으면 되잖아.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이게 뭐 또 어떤 부분이? 아니 계속 겪게 아픈 겪다 하지 말고. 어.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전부 말소되는데요. 거기 5번 같은 경우 가처분 등기 있죠? 매매계약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입니다. 자, 이때 요거 매매계약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요거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 만약에 본안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살펴봐야 되고. 159페이지 연습문제 4번. 자, 1번부터 7번까지 날짜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등기 날짜 순서대로. 자, 가처분부터 나오네요. 말소 기준 등기 찾습니다. 어떤 거죠? 말소 기준 등기. 예? 가처분 등기 말소 기준 등기라고 했나요? 그런 말 안 했죠. 2번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전부 말소되네요. 그 4번의 임차인 한번 보세요. 등기 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009년 6월 9일자로 지금 등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등기를 하면 요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 발생했다, 우선 변제권 생겼다, 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등기할 때 앞에 전입일자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다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등기 필된 날짜 보면 2009년 6월 9일.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어? 말소 기준이 그 앞에 가압류잖아요. 대항력이 없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배당 요구하면 이때 우선 변제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하면 가압류 근저당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최초의 담보물권이 어떤 거예요? 근저당권이죠? 3번. 근저당권 설정됐던데 기준으로, 이거 경기도 의정부시래. 경기도로 치면 2009년이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소액 임차인에. 그래서 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방법, 요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고, 채권 신고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법상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네요. 얘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이 가등기인 건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담보 가등기가 아니잖아. 담보 가등기는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소 된다 안 된다? 말소도 된다. 아시겠죠? 이 가등기는 말소도 되고 배당도 못 받고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1순위 가처분 등기가 문제입니다. 매매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고요. 이거는 말소 기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가처분권자는 이 가처분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변한 거 전부 다 말소해버릴 수 있다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오히려 뺏기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습문제 5번. 성북구 장위동 대지 110평. 자, 근저당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거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예요? 1번. 1번 근저당권 등기죠? 그렇죠? 근저당권 등기. 자, 여기 임차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임차인. 대지가 110평이라는 건 보니까 토지만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토지. 자, 그러면 근저당권 뒤에 있는 거 전부 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7번에 보시면 예고등기 하나 나와 있죠? 지금은 없어진 제도예요, 예고등기. 거기 옆에 보면 서울지방법원 말소등기 청구소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이 토지에 대해서 대개는 이제 소유권이나 뭐 이런 거겠는데,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걸 지금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이 사람 이름만 믿고 거래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 예고 등기는 이렇게 말소 규정 등기 뒤에 있어도 얘도 예외에 들어갔습니다. 말소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심지어는 경매 격언 중에 예고 등기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고 등기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권리 분석 그러는데 요 대목에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